남유다의 마지막 네 명의 왕은 요시아의 자손이었어요.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요시아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요. 여호아하스는 왕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는 이집트 왕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집트 왕은 금과 은을 빼앗고 여호아하스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도 형처럼 악한 일을 일삼았어요. 그러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 두었어요.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긴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고작 석 달뿐이었어요. 그도 악한 일을 저질렀죠. 바벨론 왕은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왔어요. 그러고는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 역시 자기 형제들처럼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남유다 백성도 왕을 따라 악한 일을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남유다 백성의 죄를 벌하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와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 성전을 불태워버렸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모두 허물고 왕궁도 태워버렸어요. 그들이 가져가지 않을 것은 모두 부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죄를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왕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벌하시고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어요.